호성딱 중인데 사람들이 신고를 너무 많이 해요. 몹 클릭 존나 해가지고 조철냈다 존나 뜨는 거 아니야? 조철이 한 시간에 4번씩 뜬 것 같다고? 그거 신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불붙은 몹 존나 클릭 여러 번 하면은 그것도 다 몹 클릭한 걸로 인식돼서 그런 거예요. 이 조철이 존나 쓰레기인 게 다른 사람이 붙은 몹 있잖아, 걔를 클릭을 해도 얘를 지금 내가 클릭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하잖아? 그럼 저게 다 클릭 한 번 한 걸로 인식이 돼가지고 조철리타가 카운팅이 계속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게 클릭 전쟁 심한 서버에서 클릭하면은 진짜 조철 존나 많이 끔. 이게 지금 조철리타 최대 문제점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전투 횟수 들어간 전투 횟수, 그러니까 연회가 깎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카운팅이 돼야 되는데 걔 게임이 걔 병신이어가지고 이게 내가 전투에 들어간 거 상관없이 클릭한 횟수로 이게 조철리타 카운팅이 돼. 그래가지고 님들이 클릭 심한 송어인 뭐 산미호 이런 데서 족바지에 클릭 전쟁 하잖아요? 한 시간에 3-4번 떠. 존나 한간 살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가면은 한 시간에 한 번 뜰까 말까고. 처음 듣는데 진짜냐고? 님이 거보 하나 선한 다음에 거보 붙어가지고 클릭 계속 해봐. 거보를 A가 선한 다음에 A랑 B랑 파티를 안 한 상태에서 B로 A 거보를 계속 눌러보세요. 그럼 조철냈다 계속 떠. 지금 테스트 한번 해봐? 아 내가 지금 한번 해볼게. 내 반자사가 지금 거버거 게이지가 애로 소환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다부대 붙이려고 할 때 불 여러 부대 붙이려고 클릭한 거는 판정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다 클릭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몬서를 소환을 하잖아? 몬터를 내가 소환을 했어. 그러면은 몬터 위에 불이 붙잖아 이거. 불 붙은 상태에서 걔네들도 나는 클릭을 했거든 옛날부터 버릇이어가지고. 그 머리 위에 느낌표 떠있는 애들 클릭하면은 몹이 더 잘 붙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난 클릭을 준다 했는데 그 클릭을 준다 하니까 조철냈다가 존나 빨리 붙더라. 그래가지고 안 하니까 또 안 붙는 것 같더라고.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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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철 떴지? 시브레 병신 게임. 이게 일반 몹으로 해도 된다니까.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6, 7, 8, 9, 10. 이게 무조건 클릭 한 번에 한 번으로 카운팅 되는 건 아닌가 보다. 약간 딜레이가 있나봐. 한번 클릭하고 나서 그 다음 클릭할 때. 지금 클릭 200번 넘게 했거든요? 근데 안 뜨는 거 보니까 조금 더 느슨하긴 한가 보다. 누가 방금 타이밍에 신고 넣은 거 아니냐고? 몰라 더 눌러볼게. 딴 캐로 해보는 거 어떠냐고? 상대 캐 이런 걸로? 아 존나 손가락 아프긴 하다. 아 떴다. 아 존나 힘드네. 이건 신고가 아니겠지. 와, 왜? 방은 전개 신고고 이것도 신고일 수는 없겠죠?이 정도면 확실한 것 같다고?